KLN 뉴스에 시작합니다. 국회 도서관의 첫 번째 분관인 국회 부산도서관이 강서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임시수도 부산에서 싹을 틔운 국회 도서관이 70년 만에 다시 부산에 문을 연 건데 차별화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문을 연 국회 부산도서관입니다. 외관은 마치 책을 눕혀놓은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 문을 열었던 국회도서관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상 3층짜리 건물인 이곳 국회 부산도서관의 연면적은 축구장 2개 규모와 맞먹는데요. 이곳에 소장 중인 175만 권의 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여의도 국회도서관의 첫 분관으로 본관의 절반 규모입니다. 시민들은 다른 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학위 논문 170만 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보존서고와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디지털 보존실도 갖췄습니다. 그동안의 의회 도서관으로서의 대의회 서비스를 더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를 아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관에서는 불가능했던 도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학위 논문을 제외한 5만여 권은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5권씩 최장 15일 동안 빌려볼 수 있습니다. 유아용 도서 9천 권이 있는 어린이 자료실도 국회 부산 도서관만의 특징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정보센터이자 문화복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국회 도서관 분관의 서부산 개관은 동서부산의 지식과 문화 격차 해소는 물론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KLN 이민재입니다.